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분석해보는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 가지고 일단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 특징적인 부분들 먼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식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까까지 한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우선은 빌드 백 배럴이라는 더 나은 재건이라는 목표로 지금 슬로건 캐치프라이스를 잡고 선거를 진행을 했고 이 부분 자체를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상당한 인연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2001년도에 상원 외교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외교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위 위원장, 국회의원 중에서도 뭐 우리가 뭐 법사위가 있고 운영위, 뭐 외교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외교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누구보다도 또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수 그 공화당 이제 맥케인과도 친해졌던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외교위원장을 함으로써 친해졌던 부분이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성공한 백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 그리고 이제 확고한 총기 규제론자. 우리가 이런 총기 규제론자들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 성격을 많이 띈다 이런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런 보수적 형태도 많이 띄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 그리고 이제 국방이 좀 특화돼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과에 대한 갈등도 이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상당히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현재는 가질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게는 어느 정도 회유책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곳이 바로 또 중국이에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함으로써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또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국과에 대한 부분에서 관세를 일부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더 얘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에 따른 이제 전초기지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친일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일보다는 친한에 좀더 가까운 그런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예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반대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참배 이후에 일본에 대한 실망 설명까지도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노알콜 그리고 아이스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이제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첫째 아들이 이제 뇌종양 투병으로 죽으면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피해자 로도 인터뷰를 했었죠.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비쌌다. 그래서 아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슬펐다라는 그런 또 자서전에 또 그런 말들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지지율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 40%대 횡보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최하위권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포스트도 보시면 빌딩 어 배럴 아메리카.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스트롱 아메리카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정책으로 펼쳤던 부분이 일자리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완전 고용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기대치가 더욱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국 내 투자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정의선 부회장과에 대한 만남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본토 내 조지아주에 대한 공장 설립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에서 미국 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방안에 대한 성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높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경제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좀 더 용이하게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선물들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에 대한 관계 개선도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련주를 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를 먼저 봐야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세액 공제나 또는 이제 설비 투자 지원을 50%까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초강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앞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은 즉슨 결국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되겠지만, 또 미국 내에서에 대한 투자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과에 대한 만남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자, 우선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보면 20일 날 방한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용산 집무실 지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바로 이 DMZ 방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DMZ를 방문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방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미군 평택 기지를 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매번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면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정을 잡으면서 평택에 있는 삼성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과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공장 관련해서 조지아주에 대한 법인 공장들이 지금도 많은데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과에 대한 만남도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은 지금 이제 또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뭐 이거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익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평택 관련해서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장비주들이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많이들 나왔어요. 몇 가지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이제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달렸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조금 조정 양상 보이면 좀 빠지는 모습이 드러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사실 긴 그림에서 보면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송원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자,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이제
움직임 자체는 나타낼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이제 평택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작은 기업들로 본다면 이제 시그네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을 향해서 이제 달려 나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또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추가적인 증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최근에 이제 횡보를 좀 많이 보이다가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방한 일정에 맞춰서 한번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뭐 지금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드리고요. 자, 그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보면 자, 지금 투자 얘기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조지아 공장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미국 내 엘라바마와 그리고 조지아 사이에 85번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의 상방 쪽에는 기아 관련 협력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현대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2주 전부터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도 계속적으로 틈틈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상한가를 찾아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이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지금 급등 양상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일은 이제 SL이 또 급등을 했고, 지난주에는 뭐 구형테크 KB 오토시스가 또 급등을 했고, 그 지난주 유니크가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지난주 또 아진산업도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생산의 절반도 중국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것을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글로벌 섹터군들이 바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은 아직까지도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원래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쌌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거리도 장거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도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애플카라든지 또는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는 갖춰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에 대한 부분을 받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국내 협력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협력 밴더들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를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저는 꾸준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인 밴드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보다는 장기적 이슈로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현대글로비스까지도 함께 꼭 챙겨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에 조지아 관련주 나오죠. 이런 기업들 에코캡도 상한가를 한번 갔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DMZ 관련주입니다. 이제 평화조성이라든지 한미동맹에 대한 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DMZ 관련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방문했을 때도 급등 양상을 보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들의 대부분은 뭐 임진각 관련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파주에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지금 DMZ 관련주로 많이 편입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 우리가 좀 더 매매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유진로봇이나 디알텍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또 지뢰 관련주로 또 엮이는 기업들이에요. 그 최근 들어서 평화재건 관련주도 여기 지뢰 관련주들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삼육물산이나 자연광유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또 보유한 기업들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또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